수면 무호흡증이 고혈압과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더해 우울증과 불안장애까지 유발한다는 사실이 최근 지역 대학병원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김종엽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이 남성은 최근 피로감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코를 심하게 골아 잠을 자는 동안 호흡 정지가 자주 발생하는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장거리 운전을 하게 돼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야 될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저산소 혈증으로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이뿐 아니라 정신질환까지 일으킨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건양대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 197명과 대조군 780명을 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발생 위험이 2.04배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3.97배, 불안장애 2.42배로 남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우울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면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와 저산소증에 따른 뇌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또 불안, 그리고 우울증하고 상관관계를 여태까지는 객관적으로 규명하지 못했었고 추정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첫 번째로 객관적으로 규명한 그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하려면 과로와 음주, 수면제 복용 등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면 양압기를 착용하거나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우울증의 연관성을 규명한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미국 의학협회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저널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김종엽입니다.